안녕하세요. 산야촌 나라입니다. 산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버섯을 볼 겁니다. 저 버섯이 뭔고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물론 고수분들은 한눈에 보면 알지만 초보자를 위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장마진 뒤로 이렇게 손바닥 서너 배 크기 전전가위로 올려놔도 작게 보이죠? 이렇게 바로 큰 버섯이 이렇게 뒷야산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버섯철이 시작됐다. 그 뜻입니다. 이 버섯은 바로 장수 버섯입니다. 아카시아 제목버섯이라고도 하고, 아카시 흰구멍 버섯이라고도 하고, 또 아카시 영지라고도 하고 하는데, 주로 아카시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서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보기만 해도 약성이 강하게 우러납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채취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채취를 해보니까요. 보십시오. 이 밑에 땅에서 올라온 줄 알았더니 이 밑에를 보면은요,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하얀이 종균들이 보이죠? 그런데 이 장수버섯은요, 이 흔한 버섯인데 알고 보면은 아주 약성이 뛰어난 버섯입니다.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이 채취한 이 버섯을요, 깨끗이 물에 씻어서, 씻을 때 겹겁이 있으니까 떼어내가지고 속에 칫솔 같은 걸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씻어내가지고 햇빛에 말리기도 하는데, 장마철에는 햇빛에 말리다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 피어서 상하면 못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떡시루 떡지듯이 이것을 쪄서 잘게 썰어 가시고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차처럼 달여서 먹습니다. 영지버섯을 차로 다른 곳에 쓴맛이 나죠. 그런데 이 장수버섯은요, 달여 먹으면은 은은하니 숭늉맛, 고소한 숭늉맛이 연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일 때는 대추나 감초 몇종 넣고 함께 달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요, 그렇게 맛은 별로입니다. 그런데 아주 약성이 뛰어난 버섯입니다. 알고 보면은요. 그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십시오. 이 장수버섯, 보기만 해도 아주 약성이 우러나오고 멋져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히스피딘 성분과 베타글로칸, 렉틴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항암 치료에 아주 약성이 뛰어난 버섯입니다. 종양 억제율은 온지버섯의 1.6배, 표고에 비해서 1.8배가 높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주는 이 장수버섯은요, 느릅나무 껍질 유근피에 비해서 약 25배, 또 애기똥풀에 비해서 약 2.5배가 높습니다. 이처럼 이 약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한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요, 이 장수버섯이 암세포만을 잡아서 죽이고 전이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 장수버섯입니다. 이처럼 항암, 암 예방에 특효이고 당뇨나 다이어트에도 아주 효과가 좋은 버섯입니다. 맛은 구수한 숭늉맛처럼 밋밋합니다만 약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활용들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구독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실생활에 유익한 약초 영상들 꾸준히 올릴 것이고, 요즘 버섯철이 시작되어서 또 좋은 버섯들도 있으면 함께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